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다른 에어소프트건이 아닌 너프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두 가지를 한 번에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펌프 액션식 샷건인 다트존에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리버레이터라는 펌프 액션식 샷건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핸드건이죠. 핸드건인데 조금 사이버틱한 핸드건입니다. 바로 센츄리라는 다트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핸드건입니다. 왜이두 개를 같이 가지고 나왔느냐? 바로 이두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의 다트존에서 발사하는 이런 너프 탄알, 이런 길쭉한 탄알이 아닌 바로 이런 동그란 탄환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두 가지 제품이 몇 가지 제품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제품이 이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품을 여러분들께 같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이 제품은 바로 핸드건 형태의 그 다트존에서 출시하고 있는 센츄리 제품입니다. 센츄리 제품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펌프 액션식 방식의 이그 동그란 탄환을 발사하는 제품이에요. 작동 방식은 당기고 놓고 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다트존 제품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렇게 당기고 발사를 했을 때 그냥 발사가 안 됩니다. 바로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안전 레버라고 하죠. 이 레버가 눌러져야지 격발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어린 친구들이 실수로 이렇게 발사하는 거를 방지를 하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에 요 레일,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피카트니 규격의 레일 같은 건데, 뭐 피카트니 규격이랑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요 레일에 그 다트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라이트라든지 이런 광학류를 장착할 수 있는 이 마운트 포인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제품의 탄을 삽입하는 방식은 바로 이 상부에 있는 이 덮개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옆으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열고 여기에 탄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지금 제가 억지로 밀어넣어서 9발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발사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발사가 안 되네요. 억지로 밀어넣으면 발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두 발을 빼니까 발사가 되네요. 그러면 발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리가 상당히 경쾌하네요. 예, 모두 발사가 끝났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략 사거리가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야외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30m까지 날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국내에 법에 맞게끔 해서 탄속이 줄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탄속은 30MPS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탄속기를 하나 마련했죠. 우리 에어소프트건 탄속기에는 이 탄속이 안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탄속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요 방식의 탄속기를 하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그이 너프건을 알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그 또치라는 친구분이 운영을 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요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아, 저거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총알을 한번 넣고 한번 테스트 탄속을 한번 재어 보도록 할게요. 32.1, 31.6, 30.8, 30.5, 30.2. 네, 모두 발사가 됐네요. 기본적으로 이그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30MPS 정도의 탄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펌프 액션식 샷건인 리버레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 펌프 액션식 샷건인 타트존의 리버레이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M870 브리처라는 모델, 잼민이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지만 에어소프트를 해본 유저들이라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썸네일에 한번 띄워 드릴게요. M870 브리처라는 이 짧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 합사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일단 작동 방식은 앞쪽에 있는 이 회색깔 레버를 당기고 앞으로 밀고 발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센츄리와 동일하게 요 그립을 잡아서 이 안전 레버가 안 눌려진 상태에서 요 격발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이 점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레버를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발사를 해야 발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 구매를 하시면은 조금 그못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그이 총알을 장전하는 부분입니다. 장전하는 부분은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요 아래쪽에 요 레버가 있습니다. 요 레버를 열면은 요 구멍으로 장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주로 하는 에어소프트나 이렇게 펌프 액션 샷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 탄을 채워 넣는데 해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을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채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시 레버를 닫고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격발을 딱 하면은 바로 발사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30m, 그리고 탄속 같은 경우는 23MPS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하는데 한번 바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4.7, 23.1, 21.2, 22.8, 23.2, 22.8. 예, 모두 격발을 했습니다. 예, 박스 상에서 나와 있는 뭐 수치보다 살짝 낮은 수치를 띄고 있지만 우리가 뭐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단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장착할 수 있는 레일 조각을 레일을 피카트리 레일 같은 형태의 규격의 레일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트존에서 나오는 이 광학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슬링골이라고 하죠. 여기에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달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다트존이라는 이렇게 초록 색깔로 붙어 있는 이 플라스틱 조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손으로 살짝 당기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린 친구들이 사용을 하기에는 이 장전바의 압력이 상당히 셉니다. 세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게한번 당겼잖아요. 당기면 두번안 당겨집니다. 그 격발을 하고 나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고 나서 격발이 안 된다고 세게 하다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격발을 하고 테스트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삽입하는 이 느낌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네요. 이꼭 에어소프트건에 이 비비탄 총을 삽입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삽입을 했고요. 지금 너무 많이 삽입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탄을 바로 튀어나와요. 하나 빼고, 예, 이제 발사가 됩니다. 예. 발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발사되는 충격에 이게 너덜너덜하게 빠져버리네요. 이게 뭐 부러진 것 같진 않은데, 예, 요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요점 참고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발사하는 충격에 빠지는 거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요거는 그냥 붙어 있는 데코레이션이니까 이거는 뭐, 본드로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다트존에서 나오는 이 리버레이터 펌프 액션식 샷건과 이 센츄리라는 그 펌프 액션식 핸드건
이두 가지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두 가지 제품이 발사하는 탄환이 이런 동그란 탄환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너프건 워라든지 이런 그 다트존의 제품들을 가지고 이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우리 친구들끼리 전쟁놀이를 할때 사용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총알이 이런 식으로 구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거리라든지 좀 직진성이 조금 더 일자로 된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너프건 제품, 다트존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